지금부터 이탈리안 미트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안 미트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진 고기 그리고 캔 토마토, 프레시 토마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트, 양파, 샐러리, 파세리, 마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를 곱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안 미트 소스에 들어가는 채소는 곱게 다져 주셔야만이 나중에 미트 소스가 매끄럽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곱게 채소를 다져 두겠습니다. 양파를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샐러리도 겉에 있는 섬유질을 이렇게 떼어서 섬유질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샐러리도 마찬가지로 곱게 다져주겠습니다. 샐러리도 곱게 다져주겠습니다. 샐러리도 양파와 같이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마늘도 곱게 다지겠습니다. 마늘도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토마토, 토마토가 많이 나오는 계절은 후레쉬 토마토가 나옵니다. 그런데 토마토가 잘 안 나오는 계절에는 이렇게 캔 토마토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캔 토마토의 씨 부분을 이렇게 떼내시고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도 곱게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파세리를 곱게 다져서 보슬보슬한 파세리 가루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세리에 파란 물을 이렇게 한번 찬물에 헹궈서 빼주신 다음에 물기를 꼭 짜서 보슬보슬한 파세리 가루를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세리 가루 준비가 됐으면 이제 재료를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버터를 두르시고, 자, 양파를 먼저 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넣어서 볶아 주신 다음에 마늘을 넣어 주시고요. 마늘을 넣어서 볶아 주시고, 샐러리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샐러리를 넣고, 자, 고기를 넣어서 볶아 주셔야 되는데요. 가른 고기가 너무 불이 센 불에 있게 되면 뭉쳐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에서 조금 냄비를 떨어뜨려서 고기를 좀 풀어주신 다음에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한대로 뭉치지 않도록, 뭉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고기를 풀어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가 잘 풀어졌으면 여기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토마토 페이스트에 시고 떫은 맛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한번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 자, 아까 썰어놓은 토마토를 넣어서, 곱게 다져놓은 토마토를 넣어서 한 번 더 볶으신 후에 여기에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한 컵 반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소스가 잘 풀어지도록 이렇게 물을 조금씩 넣어서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반 컵 정도를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넣어서 지급된 월계수잎을 넣어서 걸쭉한 상태가 될 때까지 뚜껑을 덮어서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트 소스가 걸쭉하게 끓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 아까 넣었던 예, 얼개수 잎을 꺼내내 주시고요. 여기에 예,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셔서 예, 이제 완성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준비해 놓은 예, 파세리 가루를 예,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안 미트 소스를 완성을 하였습니다.